체중 80kg 나갔을 때 630 정도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끝없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 600, 700이라는 수치가 과연 정말 중요할까요? 제가 아는 영현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무게를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냥 그 700이라는 영역에 도달해 보면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200 스쿼트를 하는 사람과 300 스쿼트를 하는 사람은 스쿼트를 본 눈이 아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동 공부 책으로만 할 수도 있죠. 책으로만 하고 그 있는 정보 이렇게 막 포장해서 예쁘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직접 제가 뭔가 경험해보고 제가 느끼고 근데 이 엘리코 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헬창스러워요? 아 예, 너무 너드 같아요. 너드 같아요. 엘리코 너드. 전 나름 이건 나만 있는 옷이야. 네, 이런 거 그거. 엘리코 후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635가 대회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못 드시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때보다 체중이 한 10kg 덜 나갑니다. 그러니까 체급이 낮은 상태고. 근데 뭐 이건 사실 핑계고. 제가 그 허리 디스크를 다치고 난 뒤로 2, 3년 정도 파워리프팅이랑 운동을 안 했죠. 저는 보디빌딩을 했었기 때문에 근비대를 증가하는 걸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스트렝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집중력을 되찾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한 2, 30kg씩 증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회에서는 다시 75kg, 74kg 체급으로 한 체급 낮은 체급으로 예전에 그 높은 기록을 깨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가슴이 찢어진 꽤 됐습니다. 지금 한 두 달, 세 달 찢어진 지 오래됐는데 고중량 딥스 아니면 고중량 풀업 아니면 고중량 벤치프레스 셋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찢어져서 운동에 대한 과욕이 불러온 참사는 아닌지 당연히 과욕이 불러온 참사죠. 조금 아팠을 때 운동을 쉬면 됐었어요. 하지만 욕심이 났기 때문에 그 아픔을 무시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 통증이 커진 거죠. 그때 권무님이 도와준 게 진짜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장대 꽂는다는 느낌을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셔서 그게 진짜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힘 빼는 거? 안간힘을 항상 썼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20 정도는 별로 저항감이 없어요. 아무 별 느낌이 없어서 가볍습니다. 근데 지금 드시는 거 보면 별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런 거죠. 밑에를 계속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밑을 다지는 것도 하고 가끔씩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치기도 하고 또 중간도 쌓고 이런 여러 작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좀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변화가 많이 있죠. 변화가 많이 있는 게 디테일들이 좋아졌어요. 제 리프팅에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했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고쳐져 나간 게 가장 큰 수확. 그리고 이번에 스트렝스 프로그램만 온전히 돌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스트렝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제가 좀 욕심쟁이였던 거죠.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을 둘 다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두 개의 애매한 스탠스를 좋아했는데 이제 하나만 몰빵해서 해보니까 아 여기엔 또 이렇게 숨겨진 뭔가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키너님이 추구하는 운동의 방향성을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방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또 알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좀 보게 된 거죠. 저는 사실 뭐 예를 들면 A라는 세계를 추구했다면 키너님은 B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 B를 배워보니까 난 C를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역시 배움은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몸이 많이 고장나고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밟기 전에
브레이크를 뗐는지 확인하고 항상 엑셀을 밟습니다. 네, 과거에 235 정도를 들으셨을 때는 네. 그때는 브레이크가 해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는 진짜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 있었던 게 일단 스쿼트를 하면 항상 팔꿈치가 아파서 그때 영상을 보면 거의 항상 팔꿈치 보호대를 끼고 스쿼트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 가동성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스쿼트 할 때 이 고관절이 불편해서 잘 못 앉았었어요. 잘 못 앉아서 약간 항상 앉기가 겁났었고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그 스쿼트 때문에 팔꿈치가 아프니까 잘 못했었고 그냥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그냥 잘 못했었고 근데 사실 지금은 제 스스로의 브레이크를 제거할 줄 알기 때문에 좀 아픈 데가 생겨도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그런 제가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병원 가면 낫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좀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필요하면 전 지식을 습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보고 뭔가 내 몸을 내 스스로밖에 낫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 내 몸을 낫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가면서 제 인생이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암흑이었다면 전 암흑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 암흑 켰던 거 아니 오늘은 어떻게 하는 날인가요 운동? 아 오늘은 이제 또 컴페티션 데이라고 해서 좀 시합과 비슷하게 제가 좀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다 하는 날이고 강도로 치면은 한 RP8 정도라서 힘든 날이에요. 사실 근데 8이 아니고 그냥 9 정도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날이긴 한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오늘 목표는 215kg. 1부 시즌 때였잖아요. 스쿼트 240 라인. 네. 근데 그때 체중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움직였거든요. 아, 군대에서 그런 거. 와, 3대 600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그냥 혼자 하셨나요? 과거에는 완전 혼자 했어요. 완전 혼자. 그때는 그런 식이에요. 나 다 알고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너네들한테 아무것도 배울 거 없어. 약간 그 사람의 그 나이대 그 시기가 있는 거죠. 자신감이 넘쳐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운동이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동 너무 쉽지. 그냥 뭐 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괴물들하고 같이 운동하면 재밌습니다. 같이 무게 올리는 맛이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더 빨리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우고 학습했더라면 지금은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때의 경험도 그런 경험도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 처음 온 사람한테라도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컨디션 어떠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날 바로 215로 뛸 거라서 다음 주에 제 예상은 한 230 선이면 225, 230 선이면 그렇게 하면 3대 600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제일 관건인 종목은 뭔가요? 데드리프트예요.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오늘 또 다행히 데드리프트 잘하시는 두 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하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뒷모습만 봐도 든든한데. 진짜 든든하죠. 10? 25죠? 15요? 15? 제가 요즘에 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좀 느끼더라고요. 예전에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랬는데 지금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껴서 그냥 뭘 해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좀 가기 시작했고 햇빛이 필요했어요. 햇빛이 필요해서 그리고 여기 약간 여기는 너무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어둠 속에 혼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저기 혼자 아침 9시에 출근하면은 저녁 9시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정신병을 의심해 봤습니다. 저는 진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 이런 게 우울증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 진짜 한 달?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잘 나왔어요. 좀 나아졌고 그리고 다시 뭔가 3대 운동에 대한 중량을 올려야겠다는 목표 설정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던 거죠. 스톱! 조이! 그렇지! 나이스! 아, 행복했다, 다행히. 아, 사실 이번 주에 스모 데드리프트 연습한다고 네. 하체 피로도가 엄청 쌓였었거든요. 215 성공했고요. 기쁩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진짜 여유롭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더 세지셨네요. 옛날보다 확실히 세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숙련된 것 같아요. 더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좀 더 일정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썰! 프레스! 렉! 아, 오늘 안 들었구나.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렉을 안 듣고 하네. 렉이라는 신호를 듣고 뒤로 걸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그럼 지금 실격 당한 겁니까? 이런 노리프트. 노리프트? 기록 인정 안 돼. 현재 가슴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좀 제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트레이닝에 3주차인데 3주차가 되니까 또 이제 벤치프레스를 일주일에 한 4번씩 하다 보니까 볼륨이 쌓이잖아요.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큰일이에요. 다행인 거는 벤치프레스 할 때는 안 아파요. 원래 코치가 오늘 197.5로 하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아. 오늘 스쿼트 벤치하는 거 컨디션 보니까 좋아서 일단은 이것도 어센이 보면서 한번 말 잘한 들어. 태현이들한테 할 것 같다. 요 차십니까 아니면 저는 빼겠습니다. 벤치 엄청 어깨가 크거든요. 진짜 커요. 네. 나는 상담단이 오늘 125라고 써야지. 스쿼트도 175라고 써야지. 아 형, 215 좀 뭐라 써야겠다. 벌써 스밴드 하면 1.5kg 넘어간 것 같아. 그러네요. 그 볼륨 쌓이면 은근 커요. 아, 저 이번에도 커맨드 한 번만 주십시오. 네. 집중. 썰! 프레스! 에이, 나이스! 렉! 나이스! 오, 잘한다. 뭐지? 잘해야죠. 잘해야죠. 와,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 와, 대박이다. 이제 들기 전에 바벨 되게 휘거든. 바벨 이만큼. 이제는 컴뱃 안 하고 스모로 계속. 네, 이제 스모로 넘어왔는데 사실 스모는 이제 210을 들어보니 이걸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매번 스모는 다 새로운 거예요 저한테. 오케이. 여기 점점 벌어지네. 네. 괴로워 무슨. 그러네. 여기서 얘가 슬랙아웃이 걸리던데요. 240은 어떤 무게일까요? 아빠의 무게가 아닐까요? 오, 저. 아, 큰일 났네. 세팅 좀 가까운 느낌 있어요. 가깝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세팅 시작할 때 네. 너무 가까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힘 저음은 깨지고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컨베이는 손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손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 쳐버리네. 차라리 좀 여유를 두고 이걸로 끌고 가는 느낌과 같이 붙어나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아, 네. 오케이 일단은 210개 해보겠습니다. 아.
아, 근데 지금 사실 이러면 또 컴백으로 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니까 화가 나는 기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트레이닝 그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좀 많이 헌신하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잠도 탁, 그다음 먹는 것도 탁, 그다음에 뭐 훈련도 탁, 이래서 이제 뭔가 난 모든 걸 완벽하게 했어. 그러니까 결과값이 정확하게 이렇게 탁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화가 나거든요, 사실.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으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은 약간 또 집착으로 변해 있는 상황이죠. 스머드 드리프트 바꾸시면서 네. 물론 대회가 얼마나 시간이 좀 빠듯하긴 했지만 굉장히 혼자서 연습을 좀 강하게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것도 사실 아 결국에는 또 저의 멍청한 생각인 건데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뭔가 스모 데드리프트는 더 쉬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드리프트의 본질 자체는 똑같거든요. 땅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린다 에 있는데 뭔가 그걸 스몰을 한다고 해서 이 물체가 가벼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스몰을 하면 이걸 좀 더 가볍게 들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가벼워져야만 해 라는 약간 또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접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잘못된 길로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아 이게 계획대로 오늘 210을 했었어야 되는데 210이 안 되니까 다음 주가 문제인 거예요. 다음 주는 원래 이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주인데 내가 잘하고 있나 한 번도 고민 없이 대회 나가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부터 250kg 넘어가면 나가도 다시 됐어요. 저도 작년 7월 시합 준비할 때 일주 전에 아니 그냥 리프팅 실패해버리고 근데 있었거든요. 다시 다른 사람 몇 경과 고마워요. 근데 그건 결국 끝에 끝까지 고쳐 잡으면 잡힐 수 있어요. 라고 위로해주면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 이미 그것도 알기 때문에 나 약간 어디서 어떤 생각이냐면 210을 실패하면은 이건 노답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근데 제가 스모 자세는 뭐 좀 고칠 거 없어요. 너무 스탠스가 좀 넓은 거 같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애초에 컴맨이 엄청 세신 스타일이니까 그냥 쌩 거대로 가는 거 같아요. 강점을 살리자고. 왜냐면 컴맨도 세잖아요. 저도 컴맨 하나나 스모를 너무 사람이어서. 근데 우연히 딱 이 세 명 다 컴백이 세요. 한번 코치님이랑 얘기해보세요. 근데 코치님은 찬성하실 거예요. 애초에 스탠스 좋게 하시는 분이니까. 컴백 봐야겠네요. 그쵸. 네. 그 코치님하고 이제 테크닉 수정을 한번 해보다가 다시 컨벤셔널로 귀환했습니다. 제 생각은 스쿼트는 한 220에서 230 사이. 그래서 베스트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노멀은 225고 베스트는 130이고 그다음에 뭐 최하는 220이고 220은 될 거고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230이 목표긴 한데 사실 모르겠어요. 데드리프트 컨벤셔널을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라서 조금 엄청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벤치는 제가 150은 하자. 그러면은 만약에 230, 230, 150이면은 딱 610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성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뭐 이사 가는 것 같죠. 이게 될 수 있어 그래 이게. 포카리. 아니 포카리 수트를. 아, 운동을 오늘 좀 길게 해야 되니까. 네. 중간에 밥은 못 먹을 거고. 생각보다 금방 실패해서 끝날 수도 있고 새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갑시다. 여기가 까졌거든요. 근데 일단은 잘라내긴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딱 걸리겠죠.
고통이 살짝 남아있긴 한데 몸 자체는 가벼워서 컨디션은 좋습니다. 아마 좋은 기록 있지 않을까. 일단 227.5. 이것도 너무 제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전. 그러면 코치님이 싫어하시겠지만. 220을 성공해서 227.5로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27.5요? 네. 사실 220도 처음 들어본 건데요. 코치님이 사실 바라는 건 딱 227.5를 너무 힘들지도 않게 하지만 진짜 힘들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다음 대회 때 좀 더 여유 있게끔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충분할 수 있다. 알피 구였죠? 네. 아, 죽을 뻔했네. 할 일 없죠? 네. 원판 정리 좀 도와주세요. 아, 네. 근데 227.5kg는 옛날에 들었던 무게 아닌가요? 옛날에 들었긴 하죠.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지금의 저의 성장에 만족합니다. 제가 매번 계속 올라가기만 했더라면 네. 재미없는데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이 되게 새롭고 재밌고 또 그리고 제가 아픈데 하나도 없이 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저한테는 지금 행복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애들은 일단 190, 200, 210, 220, 230, 220만 들어도 좋겠다. 이걸 엄청 가볍게 들어야 된단 말이죠. 또. 그래야 220이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 포인트죠. 여기를 잘 되면 오히려 여기를 잘 되면 뒤에 자신감이 붙어서 잘할 거라서. 그리고 컨벤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생각보다 가볍게 드시는데?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까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스모는 사실 좀 서서 당기거든요. 그래서 힘을 쓰기가 무조건 유리한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안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선배. 낭만이 있지. 낭만이 있죠. 기왕 하는 거 멋있는 거 해야죠. 스쿼트를 227.5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벤치를 만약에 150 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 222.5를 해야 600이네. 그러면은 한전빵으로
225를 하겠습니다. 225를 하고 벤츠로 넘어가죠. 지금 제일 아픈 게 뭡니까? 여기 지금 거의 진짜 이거 딱 막타예요. 이거 딱 막타 치면 아마 뜯어 나가줄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어, 위기다. 152.5를 들어야 돼. 지금 600인 거죠? 네. 해봅시다. 얘도 얘가 체크포인트라서 내가 이걸 얼마나 가볍게 들 수 있냐. 일단 145를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105 쳐서 갈까요?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아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네, 무조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성공을 하고 152.5까지 가야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 아, 그게 제일 걱정되세요? 불안. 하지만 150은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저번에 147.5를 했기 때문에 또 저의 훈련의 결과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우. 오케이. 지야. 영혼을 잡은 1.25kg. 아, 제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데드리프트를 225를 하지 말고 222.5를 했으면 무조건 성공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걸 들면 되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성공할 거니까 보조 필요 없습니다. 성공 못하면 깔려 죽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나이스. 와, 예스. 3대 600. 어때요? 성. 컨텐츠 성공적? 완벽합니다. 아, 이걸 드네, 이걸. 확실히 벤치는 테크닉이 많이 좋아져서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그냥 계속 가슴이 찢어진 거 빼고는 잘하고 있어서. 그러면 6월 대회 때는 몇 키로를 목표하십니까? 이것보다 네. 제 생각엔 최소 5%? 530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들기 전에 월요일에 이미 스쿼트 210, 뭐 데드 200 몇, 뭐 벤치도 140, 약간 이미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합 당일 날은 이제 볼륨이 확 줄어들면서 제가 컨디션이 막 와 이렇게 돼가지고 치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600을 하고. 오, 됐다. 아, 됐다. 진짜 제가 장난쟁이 아니면 지금 젓가락을 못 잡겠어요. 괜찮은 거 맞나 이거? 아, 괜찮아요. 아, 먹으면 괜찮아지겠죠. 제가 아무리 스쿼트를 200kg를 들 수 있다고 해도 매번 200kg를 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들 수 있는 몸이었다가 아니었다가를 반복하는 건데, 저는 몸이 이렇게 한번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가 다시 이걸 쌓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잘 쌓아 올려지더라고요. 제가 나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많이 배우고 스스로 뭔가 실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 쌓아 올렸더니 다시 600이 됐으니까 약간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든 600은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600이어서 다른 600인 거죠. 예전의 600과 예전의 600은 굉장히 파워풀했지만 굉장히 그만큼 부서지기 쉬운 약간 유리잔 같은 600이었다면 지금 만든 600은 되게 투박하고 되게 뭐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되게 스테인리스 같은 오래오래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컵 같은 600을 만들었습니다. 아, 위스키도 계량해서 드시군요? 그럼요. 오늘은 기쁜 날이라서 술을 먹어요. 이것하고 많이 먹어도 돼요. 딱 40ml. 아유, 41ml. 의도한 거 아니에요? 위스키를 평소에 드세요? 요즘 운동에 진심이어서 한 번 안 먹고 오늘 3대 600을 그래서 한 잔 푹 자겠습니다. 피트 위스키가 좋더라고요.